2017년 겨울 우리는 벽소령에 있었다. 챙기고 헤드랜턴 챙겨라. 헤드랜턴 양말도 못 챙겼습니까? 우리가 그걸 안 챙겼습니다. 아직. 나중에는 좀 조금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네. 그거는 뭐 그냥 신어버리면 되는 건데 뭐. 첫눈도 많이 내렸고 생각보다는 조금 추울 건데 뭐 눈만 안 내리면 큰 걱정. 눈이 내리면 그게 가장 걱정. 걱정이 눈이 되어 내린다. 입이 방정이다. 아, 배고프다. 지리산 정지를 하려면 실제로 가장 문제는 식량이죠. 우리가 먹는 게 주니까요. 겨울이니까 또 옷가지들,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배낭이 한 25kg 정도, 스텝들은 한 15kg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짐을 지고 우리가 3박 4일 가야 되는 거죠. 출발합시다. 태초에 신은 산을 만들었고 신들이 살 것만 같은 그곳에 사람들은 경외심을 품었다. 우러러보던 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의 시작도 다르지 않았다. 그레이트 지리산, 대하소설 같은 종주를 떠난다. 99 골짜기, 망망대해처럼 끝없는 산 너울. 가도 가도 미궁인 지리산. 품은 이야기는 오죽하랴.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내지를 내가 잘 못해요. 그런 연습하는 게 싫어서.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정말 지리산은 세계적인 영산입니다. 말 그대로. 그건 사랑이죠. 포근하고 편하고 항상 가면 그건 좋아요. 많아 좋아요. 지리산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그게 그 감동이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 세사평전에서 보고 빠져들었어요. 그거 보고 환상적으로 거의 10년을 가더라고요. 천국보다 더 좋을까요? 얘가? 늘 동경의 대상이죠. 늘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가 지겨지고 저거 노후단까지 당긴 사람이 지겨지고. 지리산 덕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리산은 물이다. 우리 생활의 야지터. 우리는 산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뭐 하루 와갖고는 못 느끼죠. 하루 왔다가. 지리산이 좋아서 진주를 그래 대고서 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진주로. 여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
지리산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지리산을 사랑해. 지리산이 좋아서 38년째.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지발목 대피소에 한 30년 생활하다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니까 이제 지리산을 자주 찾을 계획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지리산꾼 50명과 함께 출발합니다. 우리말로 푸른 하늘재. 지리산을 반으로 가르는 허리쯤. 시작을 이곳으로 잡았다. 벽서령 산장은 그 많은 산장 중에서 진짜 마음이 편안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산장이에요. 밤에 물론 자면은 지리팔경 중에 하나인 벽서의 명호를 볼 수 있대지만 그거 말고도 거기 앉아서 있으면 왠지 모르는 그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완전 냉골이에요. 식당이 어이구야 되게 춥네. 마음은 편하지만 몸은 춥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납니다. 내일 코스가 제일 멀거든요. 여기 3박 4일 중에. 내일 한 6시쯤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침에 우리 준비하는 시간 좀 걸릴게요. 우리가 밥에 먹고 먹고 치우고 또 배낭 패킹 해야 되고 한 시간 정도. 다치지 말고. 진짜 다치지 않는다. 다치지 말고. 그래, 여기 제일 잘하는 게 대원들 웃음소리로 짙어지는 밤. 하지만 3년 전 이곳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그날 아마 6월 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탐방객분들이 추우니까는 저기 침낭을 가지고 밖에서 이제 바람을 맞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침낭을 우리가 산에 다니다 보면 보통 침낭 안에 뭐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그냥 곰이 그게 이제 먹는 거, 먹을 건 줄 알고 그거를 저 침낭을 물어 뜯은 걸로 그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명피해는 없었고 침낭 뜯어졌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분은 바로 그래가지고 안으로 대피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밤 늦게 밖에 계시다 그랬거든요. 10시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날 밤도 이렇게 달이 밝았을까? 벽서령 달 중에서도 이 기온이 내려서 차가운 지금 시즌에는 이 달빛이 아주 시리도록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기에 대피소가 있기 때문에 대피소에서 1박 하시면서 벽서 야월을 보시는 것도 정주의 팔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춥다 진짜. 근데 춥긴 춥네. 확실히 공기가 다르네. 와. 아이고, 죽이네. 달이 차오른다. 벽소 명월.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달이 역설령은 좀 슬픈 사연도 있죠. 이제 그 빨지산들이 그쪽으로 올라다니면서 뭐 백두대간을 탔던 코스이기도 하고.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자자.
낮문이라 하늘은 밝은데 마음은 왜 이리 차가운지. 시행한 지가 한 5, 6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엽서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 여기서 뭐 후기라든가 안 그러면 뭐 가족이라든가 지인들한테 엽서를 써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우체국 가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달 시리던 밤이 꿈이었던 양. 눈부신 아침이다. 벽소령. 모든 것이 선명하다. 입관을 열고 입과 눈썹에 미소를 띠고 요가의 기본입니다. 저 국 때문에 앉아 국을 한 번 앉아 이거 각자 해가지고 예 밥에 국에다 밥에 드셔. 오케이. 어김없이 그대 좋게 오네. 근데 왜 이리도 기분이 좋을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데. 마냥 머물고 싶은 순간 또 길을 나선다. 뒤에서 나를 안아주세요. 내 어깨에 발을 두고 속삭여줘요. 많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지리산에서 가장 예쁜 곳이라 하면은 그 벽소령에서 천왕봉까지입니다. 그 구간이 가장 예쁜 곳인데 사실은 좀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뭐 사람들이 한 번쯤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지리산 가볼 만한 곳이기 때문에 꼭 가봐야 됩니다. 벽소령에서 천왕봉 구간이 사실은 지리산 종주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위험한 구간은 없는데 사실은 그 구간이 좀 힘든 코스죠. 예, 그 힘든 코스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넘고 넘어가면은 금방 그 세석을 지나서 그다음에 뭐 천왕봉으로 가는 길들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 비경에 빠지다 보면 자기도 힘들고 모르게 그만 가게 돼가고 있습니다. 양지에선 희끗희끗 반짝이고 음지에선 그림자처럼 숨을 죽이는 산길을 홀린 듯 따라가게 된다. 야, 이게 눈까지 딱 가가지고 이런 날씨면 오늘 완전히 환상인데. 오늘 갈 길이 멀다. 백소능에서 칠선봉 지나서 세석까지 가는 구간이 6km인데 이 구간이 사람들이 많이 퍼집니다. 생각보다는 약간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빨리빨리 걷는 것보다는 천천히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걷는 게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이게 속도전이 아니다. 산행은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주변 경관을 보면서 산행을 즐기는 쪽으로 가야지. 천천히 가야 보인다. 오, 상고대 좋다. 상고대라는 게 이게 눈이 아직 안 녹고 있는 그 나무를 다 상고대라는 거예요. 눈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리가 내려가지고 얼음이 얼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무에 이게 또 지금 우리 역강으로 가잖아. 그때 보기가 제일 좋다고. 아~ 우와 맞네 앞에. 우와
상고대 얼음 동굴입니다. 언젠가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나의 마음을 녹여주던 12월의 첫눈 같던 그 기억. 유리 그 잘랑거리는 소리, 아주 자연의 소리. 예. 그냥 그게 이제 눈이 꽃이 되어가지고 이제 얼었으니까 이제 바람이 불면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죠. 지리산은 완만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제일 크고 웅장한 그런 설경이 또는 고사목에서 핀 설화 그리고 때로는 피어나는 상고대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1등이라고 봅니다. 지리산 멀리 봐야 예쁜 줄 알았는데 가까이 봐도 예쁘다. 첩첩산중이다. 대구 봐봐라. 시야가 오늘 좋네. 그러게 멀리 보이네. 광양 백운산. 우리나라 백운산 지명 중에 제일 높. 예전에 우리가 이제 히말라야를 가기 전에 대부분의 여치리산에서 훈련을 하죠. 그 중에 하중훈련이라고 이제 배낭에 이렇게 짐을 넣어서 하는 활동은 하중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천왕봉에서 노구단까지 밤에 하는 거죠. 문나이트로 이런 보름 때 많이 하죠. 그러니까 달빛에는 헤드헌트도 필요 없고, 근데 그때 이제 그냥 이렇게 막 메고 가는 게 아니고 배낭 속에 한 25kg 채워야 되니까. 근데 물건을 채워서는 25kg를 채우기 힘들잖아요. 배낭이 또 너무 크면 운행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돌을 주우다가 넣어서 또 달아 또 저울로. 25kg 안 되면 안 돼. 25kg 돼야 돼. 그걸 이제 그 대장님이, 물론 훈련을 시키는 대장님 따로 있어요. 그 대장님이 저울을 달고 딱 달아가지고 25kg 오케이 그럼 통과. 이 구간이 그 능선이라서 그런지 되게 길이 뭐 힘들지도 않고 괜찮네. 제일 무난한 우리 종주 코스 능선 중에 예, 그 중에 하나죠 여기가. 예전에 여기 작전 도로가 돼서 지리산 미스터리 백소령 작전 도로. 백소령을 넘어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쌍계사 쪽으로. 광양 쪽에 그 바닷가 쪽에서 나오는 이제 그 소금하고 이쪽에서 나는 특산물 나물이나 이런 걸로 이제 물물 교환도 하고 소금을 이제 산길을 통해서 운반을 했던 길입니다. 그 길이 없었으면 소금을 먹을 수가 없었죠.
여기서 세서까지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그 만화에서. 여기는 이제 능선을 타고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좀 이 소로로 오솔길처럼 이런 길을 따라서 좀 오르막이 여기서 계속되죠. 네. 양피디 그 신발건 잘 매야 돼. 신발건요? 내가 아는 분 중에 어떤 아웃도어에서 옛날에 사장님이 그 신발건에 일하고 신발건 우리 너덜너덜 하잖아. 네. 그래 자기가 이 신발건을 탁 받는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옛날에 추락사한 적이 있어. 다시 매야겠다. 아니 그런 경우 많아. 왜 그러냐면은 히말라야에서도 마찬가지라. 히말라야에서 대부분 추락사하는 사람들이 탈진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아이젠이 자기 발을 걸어서 넘어지는 경우. 아하. 그게 가장 위험하지. 신발끈이 방향성을 유지해줘야 돼요. 방향성을.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풀리는데 이제 스퀘어 매듭이라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해요. 신발끈 끝가닥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휘갑니다. 절대 풀리지 않는다. 일이 되면 뭐냐면은 이게 똑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있잖아. 나올 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나오고 이건 안 풀리지. 일이 되면 다시 걷는 발소리 위 티끌없이 맑은 바람 소리가 낯설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을 덤빈 풍경이 부러운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 거기에서 바람한테 저는 많이 얘기해요. 바람이 불고 이러면 바람과 구름과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같은 동행길인 것 같아서 그 구간 전체를 이렇게 걸을 때가 그때부터는 정말 나니 나와 또 다른 동행을 하게 되는 게 지리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한 노인의 한이 서려 붙여진 이름 선비산. 옛날 덕평마을 살던 이씨 노인. 가난하고 못난 외모로 천대를 받고 살았으니 단 하나의 소원이 선비 대접을 받아보는 것이었다. 그가 죽자 효성지극한 두 아들은 이 신호인을 샘 위에 묻었다. 아유 어르신, 아이고 이씨 어른. 아유 역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네. 고개를 숙이시오 이씨 어른께. 진짜 물을 뜨려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 이씨. 등산객들은 물을 마실 때면 무덤 앞에 인사를 하게 되니 죽어서나마 선비 대접을 받고 있다. 특히 그 능선에 있는 그 선비샘이라는 샘에서 마시는 물 한 잔, 그거 기분 좋고요. 어우 시원하다. 짜릿하네 완전히. 쫙 내려가는 느낌이야. 제 사견으로는 지리산은 일단은 조금 깊다고 봅니다. 골이 깊어서 깊은 게 아니고 지리산은 딴 산에 비해서 제 경험상 물이 많아요. 물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깃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물이 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은 산은 식생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도 깃들을 공간이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지리산은 깊어서 이야기도 많다. 어, 좋다.
오늘 밤은 너무 깜깜해. 달도 별도 숨어버렸어. 왜 이러노? 기네스북에 올라갈까? 어휴, 깔깔깔깔합니다. 저 멀리 청불대가 보인다. 이게 빨치산 때 우리가 이제 토벌을 놓으면 그 특히 여자들은 그냥 토벌꾼들에게 이렇게 토벌대 잡히는 것보다는 그냥 잡히면 좀 곤란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살한 자살바위라고 같은 거. 보면 저 보이잖아. 완전히 뭐 직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잖아. 제가 국민학교 아버님이 그 학교 교편을 잡고 계실 때 학교 사택에 살았는데 운동장에 국군들이 공비 토벌을 하러 왔어요. 쫙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시체를 묶어서 마을 가운데 비 오는데 묶어놓고 또 쭉 끌고 가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저 집 아버지를 친구로 해서 잡혀갔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뭐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부모나 할아버지나 가족들이 누구 하나 상처를 입으면은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또 서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빨갱이와 국군의 싸움이 아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싸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지리산의 아픔이죠. 신고를 받고 왔는데 자꾸 거짓말할 거야? 한밤중에 불이 돌아다니면 뭐야? 젊은 놈들은 다 어디 갔고? 그것은 저 마실 노인장이 느닷없이 급하게 나갔고요. 정말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리산에 오기 전 이창수하고 오고 난 다음 이창수는 전혀 다른 이창수. 많은 청년들이 뭐 취업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 하고 싶거든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저희 수업할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너희들이 지금 어딜 향해서 가느냐라는 것을 볼 때 그것에 지쳤을 때 너희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지침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지리산으로 와라. 행여 힘들거든 지리산으로 오시라. 산에 오면은 마음의 치유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산에 일단 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산행을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죠. 행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지리산으로 오시라. 그러나 굳이 지리산에 오고 싶다면 언제 어느 곳으로든
아무렇게 나오시라.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 마음이니 행여 견딜만 하다면 오지 마시라. 예. 누구든지 와라. 정말 오고 싶을 때 와라. 지리산은 항상 여기 있다. 좋을 때도 오고 싫을 때도 오고 힘들 때도 오고 괴로울 때도 오고 언제든지 와도 지리산은 여기 늘 그 자리에 넉넉하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서 있다. 저 멀리 새석도 얼굴을 보인다. 달은 더 가깝게 보인다. 새석 넘어오기 전에 계단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 예전에는 거기가 전부 다 밧줄로서 이렇게 잡고 갔는데 지금은 계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들고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긴 계단 끝. 구름 속 반야봉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멋있네요. 와우. 이 일몰 직전에 이 참 멋있다. 반야봉의 마음을 뺏긴다. 행여 반야봉 저녁 노을을 품으려면 여인의 둔부를 스치는 유장한 바람으로 오고 살기에도 좋은 곳이지만 산에로 태어나서 지리산까지 와 살면 죽는다면 이런 정도에서 반야봉 노을을 보다 죽고 싶다. 야, 저 위에 올라서 있으면 대박인데 지금. 영신봉 위로 보름달이 떴다. 왔어요. 이제 내려가면 끝입니다. 예전에 요 산장지기 사슬로 있을 때 요 와가지고 화장실에 참 많이 잤다. 그때 말도 못했어요. 정말 그때는 이게 예약이라는 게 없었던 시기예요. 그래갖고 무작정 올라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잤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주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우리 여자들이 막 남자들한테 항의하면서. 얘가 이제 헤드레트 잘 어, 헤드레트 불짝 켜고 가야 되겠다. 네, 세상에 백설릉에서 새석까지 가장 많이 걸린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야. 가장 그 지리산에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기운이 센 곳이 영신대입니다. 그 영신대 가면 아직도 그 굴이 있어요. 그 굴 속에서 해골을 붙잡고 혼자 거기서 뭐 2박 3일 뭐 이런 식으로 잠을 자보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귀신이 있냐 없냐 하지만 실제 그 귀신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끌려 가보기도 하고 제가 잡혀 가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오늘 밤은 너무 깜깜해. 제가 귀신은 한 뭐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 지리산 새석에서 그 비박을 하고 있는데
그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어두운 그 안개 속에서 새벽 2시 넘어서 찾아왔더라고. 제일 처음에 한 명이 찾아왔더만 내가 제가 밖으로 안 나간다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한 다섯 명 찾아왔더라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다섯 명을 봤었고요. 일제시대에 그 정도쯤의 복색들이더라고요. 그 복색을 하고 계셨던 분 다섯 분이 나와갖고 가라고, 나가라고. 나가지 않으면 어떤 해코지를 하겠다는 그런 암시 같은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 귀신을 봤어요. 발걸음이 빨라진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드디어 다 왔네, 오늘의 목적지. 자, 고생했습니다. 다행히 귀신은 만나지 않았다. 죽인다!